빌딩 등 건물이 헐값에 처분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공실률이 늘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고금리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건물주들의 고육지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찰 인력 모집 상황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가을 UC계열 캠퍼스의 캘리포니아주 출신 한인 신입생 합격자들이 UC버클리를 제외하고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노수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서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 노조가 시간당 임금 상승을 요구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지난 7월 시간당 $20로 시급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7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자 연방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수감자 맞교환으로 풀려난 역사적인 귀환의 주인공들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한밤중임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마중 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 정치 지도자 하니의 암살이 가자 휴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스라엘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7월에 3억 1천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3천만여 달러를 모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흑인 무슬림 단체와 유명 로펌들까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단식 준결승에 올랐던 한국의 신유빈 선수가 중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에서는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은 가운데 코트에 쓰러지고 구토까지 하는 치열한 명승부 끝에 후배조인 김원호, 정나은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복싱에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임애지 선수가 경쾌한 아웃복싱을 앞세워 준결승전에 올라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남녀 단체전을 동반 석권한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개인전에서도 모두 16강에 안착했습니다. 혼성전은 은메달 확보했습니다. 월드스타로 떠오른 사격의 김예지 선수가 주종목 25m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현재 금 6, 은메달, 동메달 각각 3개씩으로 종합 7위에 올랐고 미국은 금 3, 금 9, 은메달 16, 그리고 동메달 14개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2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노숙자가 될 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해서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이야기인데요. 자, 그리고 이 지난 7월에 패스트푸드 업계 근로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20로 오르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죠. 그러면서 패스트푸드 메뉴 가격이 상승했는데 상승해놓고 보자 고객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시 $5 메뉴, $6 메뉴 막 내놓고 고객 유치에 다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 업주들은 시간당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은 문을 닫는 것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패스트푸드 노조가 또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전합니다. 노숙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다시 한번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사지구의 더그 채피 슈퍼바이저는 올 초 자신의 재량에 달린 기금에서 100만 달러를 할당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인 프렌들리 센터와 협력해 운영되며 부에나 파크, 플러튼, 라, 하브라, 브레아, 플라센티아, 스탠튼, 애너하임 등 사지구 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치의 렌트비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1차 라운드에서는 35가구의 렌트비를 지원해 이 지역 135명의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렌트비 지원을 받은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지구 슈퍼바이저 사무실에서는 팔로우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지구 주민들에게 지원된 월 평균 렌트비는 2077달러에 달합니다. 적게는 월 909달러에서 많게는 월 5350달러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렌트비 보조금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지구는 렌트비 지원금 신청 절차가 이번에 간소화돼 신청자들이 더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일단 노숙자가 되면 구제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격 대상은 렌트비 미납으로 주거시설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세입자로 실직 혹은 갑작스러운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의료 비용이 발생했다거나 배우자나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이 숨지면서 가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케이스입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원금 펀딩이 제한돼 있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 friendlycenter.org/erap를 방문하거나 프렌들리 센터 한라인 714-769-8777번으로 하면 됩니다. 지난 4월부터 가주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패스트푸드 직원 노조가 내년에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직원 국제연합의 한 지부인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조 회원들은 지난 31일 주 패스트푸드 위원회 회의에서 또 한 차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패스트푸드 위원회 패널은 정부 관계자와 업계 대표,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며 급여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산업의 표준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직원 노조는 내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 70센트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보다 안정적인 근무 일정, 직장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이 지난 4월 20달러로 인상된 후 업계에서는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과 개빈 유섬 주지사 사무실은 최근 통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원 노조 측은 임금 인상 이후에도 업계가 일자리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면서 업계 이직률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업계 임금 인상 후 패스트푸드 체인은 줄줄이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머니 부담은 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찰 인력 모집 상황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도심 외곽 지역은 경관 모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스 오피서 리서치 측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가주의 경관 모집이 급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시골 지역에서 경관 모집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시골 지역들인 인뇨, 트리니티, 시에라, 플러마스 카운티들의 경우에는 카운티 내 지역 100스퀘어마일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관들의 숫자는 최대 4명밖에 안 되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 경관들의 관할 지역이 수천 스퀘어마일에 달하는데 반면에 100스퀘어마일당 최소 경관 한 명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경찰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LAPD의 경우 한때 만 명을 넘겼던 경관 수가 지금은 8,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찰 아카데미를 졸업 후 채용되는 경관 수보다도 경관직을 그만두는 숫자가 더 높아 경찰 인력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우에도 그만두는 경관들이 늘어나면서 경관 부족으로 인해 대응 시간이 길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가주 내 각 지역 경찰국은 새로 채용되는 경관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PD의 경우 새로 채용되는 경관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샤이닝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머세이드 카운티의 경우 신입 경관들에게 만 달러의 샤이닝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라메다 경찰국의 경우 경관 모집 한 명마다 7만 5천 달러의 보너스를 내걸었으며 이로 인해 경관수를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경우 경관으로 근무하는 이들이 학생 시절에 진 학자금 빚 탕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LA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늘어나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고금리 속에 불어난 대출금을 갚지 못한 건물들이
헐값에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운타운의 명망 높은 고층 건물인 게스 컴퍼니 타워가 헐값에 LA 카운티 정부에 매각된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만 해도 감정가가 6억 3,200만 달러를 호가하던 게스 컴퍼니 타워는 3분의 1 가격인 2억 1,500만 달러에 팔리게 됐습니다. 잠정 매입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빌딩의 구매 절차가 완료되면 케네스한 홀 건물에서 근무해온 공공서비스 부서를 이 건물 안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케네스한 홀은 지난 60년 동안 LA 카운티 정부의 본부였고 수백 명 직원과 5개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입니다. LA 카운티는 가주에 비건이 발생했을 때 붕괴에 취약하다고 간주되는 33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진 보강 공사에만 수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라 지진 보강 공사에 돈을 쏟느니 헐값에 나온 건물을 사서 매입한 건물로 직원들을 옮기겠다는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정부의 헐값에 팔리는 게스 컴퍼니 타워는 52층짜리로 1991년 완공 당시 LA시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무용 건물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벙커 1 아래 1.4에이커 부지에 약 140만 스퀘어피트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서던 캘리포니아 게스 컴퍼니,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로펌인 라담 앳 와킨스 등 내놓으라는 세입자들이 입주한 건물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세입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건물주가 지난해 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이 건물은 결국 법원이 지명한 대리인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건물의 미상환 대출금은 약 4억 6,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비난 게스 컴퍼니 타워뿐이 아닙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건물주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주들은 변동이자로 건물을 매입하는데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융자 만기가 도래해 리파이낸스할 때가 되면 높아진 이자율로 페이먼 금액이 불어나면서 건물주들이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에 직면합니다. 코너에 몰린 건물주들은 헐값에 건물을 팔아치우거나 혹은 차압까지 당하는 케이스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트렌드 외에도 지역의 치안 문제도 LA 다운타운의 공실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강절도가 빈발하는 등 다운타운의 치안이 나빠지면서 인근의 센츄리 시리로 사무실을 옮기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CBRE에 따르면 올 2분기 LA 시내 사무실 공실률은 30%가 넘습니다. LA 도심의 오피스 빌딩 가치가 하락하면서 헐값에 건물을 낚아채려는 바이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스 컴퍼니 타워 빌딩의 소유주가 다운타운 777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에 보유한 고층 건물이 최근 대폭 할인된 가격인 1억 2천만 달러에 매각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뿐만 아니라 뉴욕도 여전합니다. 약 20년 전 3억 달러대에 팔렸었던 타임스 스퀘어 인근 뉴욕 맨해튼의 한 사무용 빌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최근 헐값에 매각된 것입니다. UBS 리얼티 인베스터스가 소유한 맨해튼 23층 건물이 지난 31일 경매에서 850만 달러에 낙찰된 것입니다. 4분의 1 가격입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멀지 않은 맨해튼 미드타운의 중심 업무지구에 있던 이 건물은 지난 2006년만 해도 매매가격이 3억 3,200만 달러에 달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저가 매각은 맨해튼의 팬데믹이 뉴욕의 상업용 빌딩 시장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잘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최신 사례라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해당 빌딩의 경우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가 분리된 가운데 늘어난 공실로 인해 건물주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 헐값 처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이전보다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UC계열 캠퍼스의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한인 신입생 합격자들 통계를 분석한 결과 UC버클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캠퍼스에서 한인 합격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1일 유씨 측으로부터 입수한 한인 합격자 통계 자료를 보면 UCLA의 경우 올해 한인 합격자는 446명으로 지난해 430명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UC 샌디에고의 경우 올해 한인 합격자 수가 1028명으로 지난해 합격자 860명에서 큰 폭 늘었고 UC 어바인도 올해 한인 합격자 1019명으로 지난해 합격자 897명보다 큰 폭 늘었습니다. UC 산타바바라의 경우 올해 합격자 1049명으로 지난해 935명보다 늘었고 UC 데이비스의 경우도 올해 합격자 1051명으로 지난해 958명보다 늘었습니다. UC 리버사이드와 UC 머세드, UC 산타크루즈도 올해 한인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UC 버클리는 올해 한인 합격자 수가 544명으로 지난해 합격자 556명보다 줄면서 UC 계열에서 유일하게 한인 신입생 합격자 수가 줄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러시아에 수감됐던 미국인 기자를 포함해서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대규모 포로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푸틴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석방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을 거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러시아에서 풀려난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휠런을 활주로에서부터 맞이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간첩 혐의로 수감됐던 러시아 감옥에서 풀려나 미국 땅을 밟자마자 환영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수감자 맞교환을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just an extraordinary testament to the importance of having a president who understands the power of diplomacy. 냉전 이후 최대 규모 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인 3명을 비롯한 서방 국적 16명을 석방했고 서방 각국도 러시아 국적자 8명을 풀어줬습니다. 평소 자신이 아니면 석방시킬 수 없다던 트럼프에게 바이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that? What do you say to President Trump now? Former president. Why didn't he do this, president?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쉽지 않은 협상을 성사시켰다며 복받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And most of the time, as you can imagine, those are tough conversations. But not today. Today, excuse me. Today was a very good day. 백악관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석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대선 후보로서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석방 대가로 러시아에 거액을 제공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협상 내막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석방된 러시아 수감자를 공항에서 맞이하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수감자 맞교환을 계기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 선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민주당이 들어갔습니다. 공식 절차 온라인 호명 투표를 어제부터 시작한 건데요. 5일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마감되면 해리스 부통령은 후보 자리에서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참가 대의원 99% 지지를 얻어 유일한 후보로 호명 투표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월에 3억 1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같은 달 1억 3,870만 달러를 모았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오늘 아침 이 같은 선거 자금 모금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캠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이 기부의 상당수는 풀뿌리 기부라고 캠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캠프는 7월 모금 결과 현재 선거 장으로 총 3억 7,7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캠프는 어제 총 3억 2,7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마스 1인자 암살에 대해서 이란이 피해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조만간 이란이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암살이 가자 휴전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의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장례식을 이란에서 치른 하마스의 1인자는 이제 고국으로 시신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부터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남가주 지역은 또 한 차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아져서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특히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면서 세 자릿수의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중까지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91도, 6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3도, 71도, 해안 지역은 76도, 65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잠 못 드는 열대야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8도, 낮 최고 기온 94도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We will fight for you.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와 허리 통증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목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불안소 안경 거만과 아름다운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싶네 새로운 감각의 불란서 안경원 눈은 밝고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거만과 지치고 피곤한 몸, 디바가 책임집니다. 어제 너무 좋았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이 확 풀려요. 48개월 무이자 한 달에 187불이면 최고의 마사지 체어를 내 집에 마사지 체어 디바와 함께 달라지는 품격을 느껴보세요. 이지바이크를 쓴 후로는요. 그냥 당뇨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발만 올리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로 근력 강화, 혈당 관리 쉽게 하세요. 문의전화 13-385-1005 헬스코리아. 센터 메디컬 그룹은 청춘을 닮은 무료 사진관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특별한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64세 이상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독사진 또는 부부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8월 9일, 8월 23일, 9월 13일, 9월 27일에 저희 청춘 사진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위치는 가든그로버 블루버드에 있는 센터 메디컬 클리닉. 지금 바로 함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예약 전화 888-847-3098 센터 메디컬 그룹. 좋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우리 여행사의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도 없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1등, 관광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국적기 특별 세일 6월 3일까지 비수기 1255불 에어프레미아 1012불 대한항공 1267불 신바람 맞바람 투어는 한우리 여행사 다양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한우리 여행사 올림픽과 벌몬 213-388-4141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PCB뱅크는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켜갑니다. PCB뱅크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세요.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ossibility Elevated.
DCB뱅크 멤버 FDIC. 모닝뉴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전문 백화점 서독안경,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이 탁구 신유빈 선수에게 많은 분들 관심 가지셨었죠. 아, 그런데 벽은 높았어요. 신유빈 선수가 과연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건 또 신유빈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스포츠 팬들의 몫입니다.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중국 천멍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2관왕, 10년 가까이 세계 여자 탁구 최고 자리를 호령했던 천멍은 뭐 역시 강했습니다. 신유빈은 서브와 다양한 공격, 경험 모두 밀리면서 4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 최초의 올림픽 단식 결승 진출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 뭐 아직 도전 남아있습니다.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합작하면서 메달을 땄죠. 그리고 이제 여자 단식에서도 이번에 준결승에서 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은 질문 짊어지고 있죠. 신유빈 선수 어려요. 네. 신유빈 선수의 동메달 결정전은 일본의 에이스 세계 5위 하야타 선수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등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에서 4번 만나서 아직 승리가 없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4월 마카오 월드컵에서 4대3까지 갔던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라는 게 뭐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신유빈 선수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한 번의 한일전에서 신유빈 선수가 파리에서 멋진 추억 만들 수 있을지 응원이 빗발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한국 복싱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자 복싱 54kg의 임혜지 선수는 판정승으로 4강에 올랐는데요. 이 올림픽 복싱은 3, 4위전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준결승 진출로 인해 최소 동메달이 확보된 것입니다. YTN입니다. 붕대가 감긴 손이 들린 채로 환호하는 임혜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12년 만에 나온 한국 복싱의 올림픽 메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16강에서 남녀 선수 통틀어 8년 만에 올림픽 승전보를 전한 이미지는 이번에도 정확한 공격으로 점수를 쌓으며 콜롬비아 선수를 이겼습니다. 도쿄에서 첫 올림픽 도전에 나섰지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파리에서의 무대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랑 자카르타 때부터 계속 대표팀을 하면서 7년 동안 메달이 없었어. 아시안 게임을 두 번이나 나가고 올림픽을 나갔음에도 계속 메달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어. 사실.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자신의 코치인 한순철의 뒤를 잇게 돼 행복하다는 이미지. 우리 시간으로 4일 밤 튀르키예 선수와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이메지가 준결승에서 이기고 북한의 첫 여자 복싱 메달을 안겨준 방철미도 올라오면 결승전에서 남북 대결도 성사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지금 성장할 뻔했던 이 김혜지, 사격의 김혜지 선수 자신의 주 종목인 25m 권총에서 본선 탈락했습니다. 슈팅센터에서 열린 사격 25m 권총 본선에서 완사와 급사 합계 575점을 기록해 40명 가운데 27위로 경기를 마쳐 상위 8명에게 주는 결선 티켓 얻지 못했습니다. 김혜지와 양지인이 출전하는 25m 권총 여자 선수 전용 종목입니다. 완사 30발, 급사 30발로 나뉘는데 먼저 완사는 5분 내로 5발 쏘는 게 한 시리즈이고 총 6번 시리즈를 치릅니다. 급사는 표적이 3초 동안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뒤 7초가 지나면 다시 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선수들은 표적이 나타나면 3초 이내 사격을 마치고 7초 동안 호흡을 가르고 기다렸다 또다시 3초 동안 사격을 해야 됩니다.
본사와 완사 모두 30발씩 60발을 쏘고 한 발당 10점이라 만점은 600점입니다. 본선 8명 선수는 결선에 진출해 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는데 김혜지 선수, 뭐 양지인 선수는 침착하게 결승 경기를 마쳐서 6위에 올라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김혜지 선수 아무래도 너무 많은 관심 끌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 급사에서 아예 격발을 못해서 빵점을 맞은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흔들렸던 김혜지 선수는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지만 아쉽게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선수끼리 대결한 배드민턴 혼합복식 준결승에서는 김원호, 정라운조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모두 사력을 다해서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명승부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혼합복식 준결승전은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풀세트까지 가는 명승부를 벌였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였던 김원호, 정나은조가 마지막 세트를 듀스 끝에 가져가며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서승재, 최우정조는 동메달 결정전에 출전합니다. 김가은은 인도네시아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여자 단식에서는 안세영만 8강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남자 복식 서승재, 강민혁조는 세계 2위 덴마크조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또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여자복식 김소영, 공이용조도 말레이시아조에 패하며 8강에서 탈락했고 여자복식 세계랭킹 2위 백하나 이소희조도 중국조에 패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복식팀이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것은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자, 그리고 남자 이 혼합 남녀 양궁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확득을 했습니다.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 그래도 네. 김우진, 임시현 선수 조로 나선 파리 올림픽 양궁 혼성조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우진과 임시현은 앵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 독일을 6대 0으로 완파를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6강에서 대만, 8강에서 이탈리아를 차례로 꺾은 김우진과 임시현은 4강에서도 인도를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첫 정식 종목이 된 양궁 혼성전에서는 한국이 2021년 도쿄에서 안재덕, 안산에 이어서 이번 대회 김우진, 임시현이 금메달을 독식했습니다. 이미 남녀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한 김우진과 임시현은 펜싱의 오상욱 선수에 이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한국 선수 이관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 이 선수들이 모두 다 16강에 진출해 개인전 16강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3관왕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김우진 선수는 최근 올림픽 3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서 혼성전 금메달을 더해 개인 통산 4호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선수 최다 올림픽 금메달 공동 1위가 됐습니다. 김순영, 진종호, 전희경 이 선수들이 금메달 4개씩을 딴바했습니다. 김우진과 임시현은 남은 개인전에서도 우승할 경우 대회 3관왕이 됩니다. 임시현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대회 2회 연속 3관왕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전 세계 랭킹 1위 일본의 야마구치 야카네와 격돌합니다. 무릎 부상을 완전히 이겨낸 만큼 유일한 적수는 메달에 대한 부담뿐입니다. YTN입니다. 상대를 이리저리 흔드는 용감 폭격에 실책을 가려내는 날카로운 선구안까지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의 움직임은 파리올림픽에서도 남달랐습니다. 경기 감각이 올라오기 전에 치른 1차전엔 불가리아 선수를 상대로 예상 밖으로 고전했지만 2차전에선 이내 경기력을 되찾아 홈 2점을 누린 프랑스 치수페이를 30분 만에 완파했습니다. 1번 시드를 받아 바로 8강에 안착한 안세영의 다음 상대는 세계 랭킹 5위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입니다. 직전 랭킹 1위였던 데다 상대 전적도 10승 13패로 열세지만 올해 두 차례 맞대결에선 1승씩을 주고받았습니다. 금메달까지 필요한 건 3승. 세계 랭킹 3위 타이완에 타이찌잉이 조기 탈락하는 행운이 따랐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입은 무릎 부상도 이젠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관건은 왕관의 무게, 메달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배드민턴 남녀 복식조와 함께 단식에 출전한 김가은까지 모두 탈락하며 에이스에 거는 기대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특유의 긍정 마인드와 강철 체력으로 승리를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올림픽 메달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결승에 오른다면 숙적 중국 천위페이와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열을 마친 안세영의 8강 한일전은 내일 오후 치러집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논란이 되는 게 있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선수가 올림픽 복싱 여자 경기에 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자 선수가 여자 복싱 대회에 출전한 겁니다. IOC가 출전을 허용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첫 경기에서 펀치 한 방에 코뼈가 부러진 선수가 46초 만에 기권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이 문제가 스포츠계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다뤄져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YTN입니다. 알제리의 여자 복싱 선수 이마넬 칼리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 결승전을 앞두고 실격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IOC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칼리프가 일반적으로 남성을 뜻하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성별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This is not a transgender issue. These women have been competing in competitions for many years. 개막 전부터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첫 번째 경기부터 사달이 났습니다. 여자 복싱 66kg급 16강 경기. 칼리프와 맞붙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가 46초 만에 흰 수건을 던진 겁니다. 칼리프의 펀치 한 방에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카리니는 통증이 너무 커 경기를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논란엔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은 경기 뒤 SNS에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며 왜 재미를 위해 남성이 여성을 때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미친 짓이라며 분노했습니다. SNS에는 칼리프가 2년 전 멕시코에서 열린 골든벨트 여자 경기에 출전했던 영상이 1,500만 번 넘게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성적 정체성과는 별개로 생물학적 공평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싱뿐만 아니라 수영과 육상 등의 종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늘면서 국제수영연맹은 12살 이전에 성전환을 한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못 박았고 세계육상연맹과 국제자전거연맹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유지승 앵커의 라디오 서울 2024 파리올림픽 특집 방송. 이 시간은 당신의 비즈니스의 시작부터 성공까지 CBB뱅크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제공입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해왔던 뜨거운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를 싣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30일을 열었던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9월 빅스텝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스텝은 0.5%포인트 이상입니다. 노동부는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 21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6%로 모두 시장 전망치에 조금씩 밑돌았습니다. 이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도는 이런 7월 고용 증가세와 기존 지표의 하향 조정, 예상 밖 실업률 증가는 미국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 인하 개시를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9월 회의에서 빅스텝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며 지금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만 늘리고 있다라고 말해서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업체들이 팬데믹 이후 가격 급등에 지쳐 떠나는 고객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식품 가격 고공행진에 관해 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에 식당들은 할인 행사를 홍보하고 또 식품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스타워즈 주제 오레오 쿠키 같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품업계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격을 크게 올리고 이익이 급증한 바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프랜차이즈 식당 상위 10곳은 지난 회계연도 이익이 2019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습니다. 또 대형 식품업체인 허쉬와 몬델레즈 인터내셔널은 이 기간 순이익이 62%와 28% 증가했고 제너럴 밀스와 크래프트 하인즈도 48%씩 증가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은 지난해 분기별 이익의 최고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식품업체들은 그러나 그동안 비용 급증에 대응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키오스크 도입 같은 효율성 확대로 비용 감소 효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일반 가게 수입은 늘지 않는데 기업 이익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두고 각계에서는 불만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학자들이 올해 실시한 조사 결과 소비자 70% 이상은 식당과 슈퍼마켓,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FTC도 유통업체의 비용이 줄었는데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이유를 조사할 것이라고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가 승인된다면 FTC는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과 상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렌초 팔로스버디스 지역에서 집안 침하가 계속되면서 가스 공급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번에는 전기마저 끊길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사는 이 지역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전봇대가 움직여 전선이 끊어지고 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반 침하로 인해 가스 공급이 중단된 지 이틀 만에 정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에디슨 관계자는 이 지역은 이전보다 보지 못했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계속 전력을 공급하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렌초 팔로스버디스 시 당국은 주택에 레드태그를 부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 전기도 안 들어와, 가스도 안 들어와 이사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경찰의 추격을 받던 강도 용의 차량이 한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 차량과 충돌 후 아파트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일대를 전면 차단하고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경 강도 행각을 벌이고 경찰의 추격을 당하던 검정색 BMW 차량이 한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의 흰색 마즈다 차량과 충돌한 후에 LA 한인타운인 오가와 윌튼 플레이스에 위치한 아파트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LAPD 관계자는 용의자는 총 3명이었고 모두 체포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 추격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고도 밝혔습니다. 8월부터 이번 달이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려견에 대한 입국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반려견 입국이 통제되는 이유는 광견병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반려견은 생후 6개월 이상이고 입국 시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국제표준화기구 규격을 따른 마이크로칩이 이식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입국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웹사이트에 반려견 입국 신고서 제출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입국 전 6개월 동안 광견병 고위험 국가에 있었다면 추가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8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의 기내 간식 서비스를 개편해 일반석 컵라면 제공을 중단하고 샌드위치와 콘덕 같은 다양한 간식으로 변경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내 컵라면 국물로 인한 화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난기류 발생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일이 잦아졌고 국물이 쏟아져 발생하는 화상 사고도 종종 빚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일반석에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에 기존에 제공되던 샌드위치 외에 핫도그와 피자, 핫포켓 등 새로운 기내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15일부터 한국 출발편에는 핫도그 또는 피자가, 해외 출발편에는 핫포켓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책 시행을 알리는 이메일 발송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올가을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앞두고 사실상 시행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새 학자금 융자 탕감안의 수혜 대상 대출자들에게 잠재적 구제책에 대해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 이메일 발송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상화폐 테나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어제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영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씨의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아 원심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2심 법원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만간 권 씨는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지만 송환국을 놓고 기나긴 법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법률에 따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사법부와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1년 넘게 결정도 번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몬테네그로 정부의 부분 개각으로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역시 권 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이를 또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형기를 마친 권 씨는 현지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돼 송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